ChatGPT 활용 온라인 서핑 강습 26일 금요일. 오늘 주제는 몸은 시선을 따라간다. 몸은 시선을 따라간다. 여기서 지금 방향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봤다 그러면은 몸이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선과 그 몸의 원리인데, 서퍼에게 시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은 세이프티, 안전을 위해서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시선을 자유롭게 해야 안전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 스킬, 기술, 스킬. 스킬 중에서도 시선의 방향에 따라서 디렉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원하는 곳으로 내가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몸의 회전축이, 만약 이쪽을 보게 되면 몸이 회전이 이렇게 회전축이 생기는 거고, 이쪽을 보게 되면 이쪽 이렇게 했을 경우 프론트 사이드네요. 프론트 사이드 쪽으로 회전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사이드로 보면 백사이드로 회전축이 생기고, 회전축이 생긴다라는 거는 축이 생기면서 이 보드는 물에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전축이 생기는 순간에 보드 역시도 돌아가게 돼서 방향 전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라는 점입니다. 몸은 시선을 따라간다. 이걸 왜 주제로 선택을 했냐면, 서프스케이트 보드를 타면서 어떻게 하면 그 회전 모먼트를 갖다가 조금 더줄수 있을까? 이거를 좀 많이 생각을 좀 하면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이제 좀 자세를 낮춰가면서 좀 타야지 하는 생각으로 탔었는데, 이제 그것보다도 네. 지금 보면, 이렇게 회전하는 상태에서 시선을 회전할 때이 방향으로 시선이 갔다가 다시 시선이 진행 방향으로 돌면, 이렇게 지금 가는 거는, 백사이드로 가는 거네. 백사이드로 가다가 이제 방향을 바꿨다가 다시 이제 백으로 다시 복귀하는 거. 근데 지금 시선이 이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보드가 이렇게 있지만 이미 몸이 회전을 이렇게 해가면서 몸을 따라서 보드도 회전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보면. 네. 뭐 아주 숱돌지는 않지만, 한번 더. 자세가 이렇게 아주 좋지는 않은데, 일단은 좀 뭔가 좋지만데,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시선이 이 방향으로 갔다가 그 회전을 위해서 다시 어느 정도 왔을 때 진행 방향으로 다시 시선을 돌리면 회전이 일어난다.
시선을 따라서 몸이 움직인다. 몸은 시선을 따라서 움직인다. 조금 더 자세를 낮추고 시선에 집중을 하면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제를 몸은 시선을 따라서 돈다. 챗GPT에서는 뭐 딱히 아주 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서핑에서 눈의 방향, 시선은 기술과 안전의 중요한 측면이다. 앞보기. 서핑은 파도, 다른 서퍼 및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눈을 앞쪽으로 집중시킴으로써 파도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다음 기동에 대한 순간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파도 읽기. 가고 싶은 방향으로 바라보면 파도가 어떻게 파도를 휘두르는지 더잘 예측할 수 있어요. 재밌네, 표현이. 파도가 어떻게 부서지는지 정도가 되겠네요. 바텀 턴, 컷백, 배럴 타는 것 등과 같은 동작을 실행하는 데 시선은 아주 중요합니다. 시야가 넓어야 폭을 좀 잡을 수 있습니다. 균형 유지. 어떤 스포츠에서도 눈이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몸의 움직임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은 허리나 몸이 무게를 옮기는 등의 움직임을 실행할 때 보드 위에서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전. 눈을 주변에 두는 것은 수중에서 안전에 중요합니다. 다른 서퍼, 수영하는 사람, 장애물, 파도 조건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포함합니다. 적절한 눈의 방향을 유지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고, 돌리죠. 충돌을 피하고, 혼잡한 라인업을 효과적으로 탄습할 수 있습니다. 통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서핑에서 보는 것이 직접적인 성능, 스킬, 안전, 바다의 동쪽 환경을 탐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핑에서도 시선 처리가 중요하지만, 서핑 훈련을 하기 위한 서프스케이트보드를 탈때 역시도 시선 처리는 중요하다. 제어 안전을 위해서. 똑같네요. 시선 방향이 서프스케이트보딩의 중요한 이유. 앞보기. 서핑과 마찬가지로 앞을 보는 것은 보드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균형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가고 싶은 방향에 눈을 고정함으로써 장애물을 더잘 피하고 기동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을 잘 봐야 되는 거는 바퀴는 작은 조약돌 같은 거에 무게중심이 좀 앞으로 쏠리면 바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로나 그냥 주차장 같은 데서 만약에 탄다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작은 조약돌이 많기 때문에. 골파구도 가끔은 시멘트가 부서지기 때문에 우선 안전 체크를 천천히 타면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지형 읽기. 서프스케이트 보딩은 종종 포장도로, 램프 및 보울 같은 다양한 표면에서 타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지형을 읽음으로써 라인을 계획하고 속도를 조절하며 라이딩 표면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동 실행, 커빙, 펌핑 등 트릭을 수행하든지 상관없이 보고자 하는 방향을 보는 것은 몸의 위치 조정과 기술 실행에, 움직임 실행에 영향을 줍니다. 원하는 움직임 방향을 보면 몸과 보드를 더잘 맞출 수 있어 보다 부드러운 턴과 더욱 제어된 기동을 할수 있습니다. 안전. 어떤 보드 스포츠든 상황 인식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에 중요합니다. 주변 환경에 눈을 두면 장애물, 보행자 또는 동일한 공간을 공유하는 다른 라이더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서프스케이트보딩의 적절한 시선 방향은 전통적인 서핑과 마찬가지로
기술 제어 및 안전의 필수적입니다. 앞을 보고 지형을 읽고 원하는 움직임에 집중함으로써 스포츠를 더욱 즐길 수 있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 몸은 시선을 따라 움직인다였습니다.